다음 보기는 이 왕과 관련된 일화에서 유래된 사자성어입니다. 이 왕은 누구일까요? 두문불출. 고려의 신하들이 새 왕조를 섬기길 거부하고 경기도 개풍군 두문동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는 데서 유래. 이전투구. 정도전이 팔도를 평할 때 함경도를 표현한 사자성어. 함흥차사. 심부름간 사람에게서 소식이나 회답이 오지 않음을 비유.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이성계, 공민왕. 회사석에서 이렇게 좀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니, 이 답이 뭐예요? 태조 이성계입니다. 오, 국사 쪽에 좀 관심이 많나 봐요? 아, 제가 국사에 관심이 많아서 국보를 다 외웠습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아, 제가 준비를 좀 해왔었는데 이걸 보시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니까요. 자, 1호부터 시작! 국보 1호 승례문, 국보 2호 원각사지 십층석탑, 국보 3호 북한산 신라 진흥안 순수비, 국보 4호 고달사지 승탑, 국보 5호 법주사 쌍사사석 등, 국보 6호 충주 타평리 7층석탑, 국보 7호 봉선홍경사 갈기비, 국보 8호 성주사지 낭야 상탑비, 국보 9호 정림사지석 5층석탑, 국보 10호 실상사 백장암 3층석탑, 국보 11호 미륵사지석탑, 국보 12호 화엄사 각황전압석 등, 국보 13호 무의사 극락전, 국보 14호 은혜사 거주암 영산전. 야. 그러면 지금 국보 중에서 직접 가서 본 거는 몇 개나 되나요? 직접 가서 본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0개 정도 되고요. 제가 못 본 문화재는 수장고에 있거나 그 개인 소장품이라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은 국보는 국보 76호 이순신 난중일기 및 서간첩 임진강초와 144호 월출산 마예열의 좌상이 있는데 그중 월출산 마예열의 좌상을 기말고사 끝나고 답사갈 예정입니다. 아, 자, 이런 학생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미래 정말 밝습니다. 정답은 태조 이성계입니다. 다음에 들려드리는 작품은 문정희의 시 중 일부입니다. 또한 그의 가슴에 한 줌의 씨앗을 뿌리면 철되어 한가마의 곡식이 돌아오는 것도 보았다. 이것의 이름으로 농부는 그것을 기적이라 부르지 않고 겸허하게 농사라고 불렀다. 이 작품은 그 또는 이것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인 자연의 속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제목이기도 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답판 들어주세요. 과연 이 중에 답은 있을까요? 정답은 흙입니다.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의 송시에 나오는 라틴어 이 말은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괴짜 선생 키팅의 대사로 유명해졌습니다. 호라티우스의 시에서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해라 라는 의미로 영화에서는 평범한 삶을 살지 마라라는 취지로 사용된 이 말은 무엇일까요? 요새는 현재를 즐겨라 라는 말로도 많이 쓰이죠. 라틴어입니다. 자, 답안 확인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답안 들어주세요! 정답은 카르페 디엠입니다.